내가 아예 아니었어. 여보. 잘 먹어. 아주 그냥 엄청 잘 먹어. 그치? 우리 태형 엄청 잘 먹어. 태형 마트 갈래? 안 먹고? 마트 갈래? 아니야? 안 갈래? 안 갈래? 그냥 갈래. 아까 뭐 했지? 태형이 개인기? 오빠 치즈 여기다 넣어서 전자레인지 여기? 어 밥에다 오빠? 그대로 그냥 넣어서 전자레인지 15초 만들 15초 넣고 20초 걸렸다. 그 보면서 끄면 되는데. 치즈만 살짝 녹을 정도면 돼. 우리 태연이가 밥을 엄청 잘 먹네. 맛이 없어서 안 먹었나 보다. 채소를 안 해서 안 먹었나 보다.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그때는 네가 채소를 아직 못 먹을 나이였어. 아니야, 그때 연우네도 이미 하고 있었어. 아이고 잘 먹는다 우리 태연이. 잘 먹는다. 잘 먹는다. 브로콜리 안 넣고 잘했다. 누구한테 인사해? 아빠한테 하는 게? 가방 놔두고 캐리어만 좀 사러 갈까? 이거는 숟가락질도 빨리 할 것 같아. 넘기는 것도 잘 넘기는 것 같아. 이거는 만지면 이거 이렇게 가도 마.
법이야 이제. 태훈아 잇몸으로 꼭 씹어봐. 치즈가 맛있어 녹아서. 이거 향부터가 맛있다. 아 맛있네. 아빠 태훈이 보고 있어요? 아니요. 태훈이 아빠 토라비를 쳐다보는데 아빠는 휴대폰을 쳐다본다. 이제. 태훈이 밥을 잘 먹고 있어. 태훈이 밥 잘 먹고 있어? 네. 저 코 안에 코딱지. 근데 가습 효과가 있나 봐. 입술이 찢어지는 게 그래. 그래. 우리는 그것도 찢지만 애기들은 약하니까. 그리고 코점막도 보호해주고. 촉촉해야지. 그러니까 애들은 좀 예민하긴 해야 돼. 걔 애기 자꾸 는다. 어? 이태은. 아 확실히 10개월 때부터는 뭔가 맞지? 갈수록 이쁜 이제 이뻐서 죽는다더만. 딱 맞아 그 말이. 아이 이쁜 짓도 하고. 아빠 봤어 아까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. 오빠한테 얘기했잖아. 그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진 찍어 보낸 거. 아 이태현 너 짱이다. 근데 아빠가 안 들어가 챙겨야 되겠다 밥자리 맞지 않아서.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뱉어. 결국 맛이 있어야 먹는다는 거네. 어? 이렇게 내가 만들어줘도 가끔씩 맛없거나 고기 누린내 나잖아. 그러면 씻다가 바로 뱉어. 알짤 없다. 그래서 그런 거 봐. 기분 좋은 아들 맞네. 내 아들 맞아. 아, 누구랑 갔다. 태훈. 태훈아 우리 마트 가자. 마트. 마트 가자. 야, 저기 뱉겠다 야. 나 그런 거야. 태훈이 밥 다 먹었어요. 건지. 박수. 이거는 안 가르쳐 줬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, 하네. 애들이 건지건지 어려워. 아, 그만 먹을 거야? 이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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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, 유나 감자는 먹지 마라. 이쁜지? 밥 다 먹었다. 와 이 태훈 최고. 태훈 최고. 이거 할 수 있나 최고. 아빠 손 봐봐. 태훈아 최고. 태훈아 태훈 최고. 강화는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될 것 같아. 최고. 더 달라는 거 아니라. 이거 약간 좀 쓰. 주지마. 주지마. 아 이 밥 색깔이 또 너무 무덥네.
태연이 완방! 그거 말 파우드. 물 먹었어? 아, 물 좀 줘. 자, 태연이 물 한잔 하세요. 네가 먹어, 네가 자꾸 먹어. 야. 괜찮아? 끼었어? 이게 이거 내 다른 걸 봤는데 이거 아니잖아. 이게 용도가 이게 나왔어. 아까 이제 알겠지? 이게 용도가 이거더라고. 태우 다 먹었어? 맛이! 딱 보자. 아빠. 아빠. 건더기 좀 닦자 세훈아. 마빡이야. 마빡이야. 간도 좀. 입술에 대고. 아, 태훈이 진짜 깔끔하게 먹는 편인 것 같다. 무치기나. 어때? 무치자마자 먹는 건 누구? 아, 저 아직 그치? 내가 아빠가 널 너무 가까이 달았지.